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및 제어에 관련된 부분 중에 명령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라고 하는 건 인스트럭션이죠. 자, 인스트럭션에 해당하는 그 구성은 OP코드, 오퍼랜드 그래서 자, 두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OP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연산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부, 예를 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명령을 써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퍼랜드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구성이 모드, 레지스터, 어드레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OP코드하고 오퍼랜드로 이루어지는 명령어 알아두셔야 되고 오퍼랜드에 대해서 하는 일이 모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오퍼랜드 그 결정하는 방법을 표기하거나 아니면 저장할 위치, 레지스터를 쓰거나 아니면 주소를 이용한다는 거 근본적으로 이 전체는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지부라고 얘기하고요. 오퍼랜드, 그러니까 OP코드, OP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명령어 형식 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주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번지, 레지스터 그리고 실제 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명령어의 순서를 나타낸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명령어의 구성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제의 형식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OP코드가 3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고 이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동작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되는데요. 자, OP코드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 3비트예요. 3비트라는 거는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짓수는 2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의 3제곱을 하니까 8가지죠. 그래서 이 안에 쓸 수 있는 건 명령수는 8개의 동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명령 구성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보시면 자, 왼쪽에 이제 명령 설계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많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설계 시 주의할 사항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메모리 접근, 메모리 접근을 자주 하게 되면 그만큼 느려집니다. 그래서 메모리 접근 빈도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컴파일러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거. 컴파일러를 하려면 이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다수의 병명 레지스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P 코드의 기능을 보면, 자, OP 코드라고 하는 게 그 명령 코드 중에 앞에 거에 해당하는 명령 코드, OP 코드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함수 연산을 합니다. 자, 산수 연산뿐만이 아니라 AND, OR, NOT이라고 하는 논리 연산도 하게 되죠? 그래서 OP 코드가 하는 일은 함수 연산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은 전달을 합니다. 자,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 건 load 혹은 store라고 했는데, 자, load라는 명령을 주고 4, 뭐, 5 이렇게 한다 그러면 5에 있는 걸 4에다가 넣어라. 내지는 뭐, 이렇게, 어디에 부분에 적재시켜라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스토어 명령을 한다 그러면 기억 장소에 저장하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보통 저장하라 그러면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주기억으로 저장 주기억으로 가는 이 명령을 주는 건 그죠 기억으로 가야 되니까 store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스토어 그러니까 그 기억에 조금 더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이브가 아니라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기억에서 중앙처리 장치로 가지고 오려면 load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 기능을 사용하는 명령은 load하고 스토어가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OP코드의 기능에 함수와 저장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어의 기능이 있는데요. 자,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제어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분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조건 특정 조건이 있을 때 어디 어디로 가라라는 건데 조건이 있어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if나 onGoTo 라는 명령이 있고요. 무조건 분기하는 건 여기에서 어디로 그냥 위에서 이렇게 뭐 가라라고 하는 조건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가는 GoTo 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GoTo 문이나 아니면 점프라는 말인데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제어에 관련된 겁니다. 어디로 가라 어떤 뭐 무슨 조건이 있으면 그걸 만족하면 뭘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제어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입출력 기능에 해당하는 건데 input이라는 것과 자 input은 INP라고 쓰게 됩니다. 그 다음 output이니까 뭐예요? OUT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입출력 기능에 해당하는 네 가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좀 명령
그 연산자 OP코드의 기능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OP코드의 기능의 첫 번째는 뭐가 있죠? 함수 연산, 두 번째는 전달 기능, 세 번째는 제어 기능, 네 번째는 입출력 기능이고 각각의 기능에 속하는 명령어들도 한 번씩 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암기속성이라는 부분에 보면 전 함대는 전달 기능 함수, 그다음에 제어 기능, 입출력 기능, 요거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P코드의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그 전달 기능이라고 돼 있어서 스택, 수형, 수형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스택은 0번지 주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스택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스택은 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꺼낼 때 만약에 1, 2, 3의 순서로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자, 여기에서 병에 있는데 1이라는 그것을 넣었어요. A라는 걸 넣었어요. A를 넣고 B를 넣고 C를 넣었어요. 자, 꺼낼 때는 A가 먼저 나오나요? B가 어떤 것이 먼저 나오죠? 그죠? C가 먼저 나오죠? 이게 바로 스택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0 주소가 되고요. 바로바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명령 형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명령 형식은 0주소, 1주소, 2주소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0주소라고 되어 있는 거 제일 많이 나오고 0주소는 스택입니다. 수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그렇게 외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0주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택 구조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뭐 다른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그 자체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 딱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위치에서 만약에 가지고 와라 그러면 뜻 갖고 오고 넣어라 그러면 바로 넣어주고 이런 명령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퍼랜드가 없다라고 하는 게 0주소고요. 명령어 그 자체에 그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택이란 말이 있고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주소입니다. 자, 1주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큐뮬레이터, 누산기. 그래서 자, 여기다 add 3 그러면 특정 값을 어큐뮬레이터에다 더해주라 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누산기를 쓴다는 거. 그래서 0주소일 때는 스택, 1주소일 때는 그러니까 1주소 형식일 때는 누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누산기는 주소가 하나만 필요해요. 다시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주소는 누산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체크하는 0주소 스택 그다음에 가장 빠르다. 1주소 어큐뮬레이터 누산기지요. 그리고 주소부는 하나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스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건데 자,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삽입을 할때 하나 들어갔어요. 자, A가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first in, 가장 먼저 들어갔죠. 자, B를 넣었어요. 자, 빠져나올 때잘 보세요. 빠져나올 때, B가 가장 나중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last in이죠.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게첫 번째로 나오죠. 그래서 first out, 그래서 리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들어온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last out, 그래서 리포와 필로라고 되어 있는 얘는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last in, first out,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첫 번째로 나온다랄 때그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할 때 last in, first out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장 처음에 들어간 것이 가장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first in last out. 그래서 자, 요거는 lifo라고 쓰기도 하고 filo라고 쓰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삽입을 할때 abc 순서고 나올 때는 이제 cba 순서인데 여러분 푸시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푸시. 푸시맨이 뭐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에 이렇게 사람들 그 들어가라고 넣어주는 그런 사람, 옛날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요즘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push라고 하는 것이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ush, 삽입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pop, 꺼내와, pop, pop. 이렇게 꺼내는 듯한 그 행동의 머릿속에 연상이 되지 않나요? 자, pop, 꺼내오니까, 특정 위치에서 뭔가를 꺼낸다는 얘기는 이 안을 기준으로 볼 때는 삭제가 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삽입을 할 때는, push, 삭제라고 하는 건 pop이라는 용어가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주소 형식이 있습니다. 자, 이주소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말 그대로 주소가 두 개예요. 그래서 주소부가 두 개, 이주소 형식이고요. 연산 후에 입력된 데이터 값은 보존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연산 후에요. 연산 후에 데이터 값은 보존되지 않고 범용 레지스터에 쓴다는 얘기예요. 자, 원래 주소는 주소 1의 기획
기억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내용은 연산 후에 사라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OP 코드라고 돼 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를 하라, add, 그다음에 4,5라고 돼 있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4하고 5에 있는 값을 더해서 다시 4에다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입력한 후에 데이터 값 얘는 그대로 저장이 되나요? 원래 있던 4는 저장이 안 됩니다. 5하고 4를 더해서 넣어주는 의미가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그 연산 후에 데이터 값은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기억된 내용은 저장이 지워진다는 말이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주소라고 돼 있는 건 범용 레지스터입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자, 그랬을 때 명령어 주소가 하나, 둘, 세 가지인데, 자,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마지막에 넣어주는 얘예요. 그러니까 명령어 주소부가 세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의 값들은 그대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서 뒤쪽에다 넣어주니까 원래 있는 애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해는 쉽지만 기억 장소 굉장히 많이 차지가 되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값이 보존되지 않는 라고 하는 건 얘하고 얘를 더해서 원래대로 그 1주소에 넣어주기 때문에 얘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기존의 값이 얘는 보존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의 종류에 보면 명령어 종류가 이제 그동안 했었어요, 앞에서. 자, 산술, 논리, 쉬프트라고 돼 있는데 산술 더하기, 그 다음에 논리에 해당하는 거 더하기, 그 다음 애드, 뭐 클리어, 쉬프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라이트 쉬프트, 레프트 쉬프트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산술 논리 쉬프트 연산이고요. 프로그램 제어라고 있는 거 브릿지죠. 분산이지요. 점프라고 돼 있는 거 스킵, 건너뛰라는 거, 불러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명령 제어에 관련된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이니까 뭐야? 로드가 돼야 되고 스토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로드와 스토어가라고 돼 있는 얘가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설정을 한다라고 해서 정보 상태를 점검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자, 나머지 밑에 나오는 BUN, 그 다음에 BLS, 뭐 이런 부분이 상태 점검이라는 건데, 나머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것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상황에 해당하는 정보 검색하는 거, 그 상태를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출력 in, out이니까 뭐 틀릴 게 없잖아요. 정지 명령. 자, 헐트죠, 헐트. 자, 그래서 이것도 정지 명령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로드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브릿지 명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산술 쉬프트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머지가 이제 상태를 점검하는 이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어떤 거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 보시면, 자, 명령어 형식 중에서 첫 번째 바이트는 뭐예요? OP 코드 오퍼랜드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OP 코드가 오퍼랜드에서 논다 그랬으니까 OP 코드가 되겠죠? OP 코드라고 돼 있어서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명령 구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명령 코드 번집으로 구성이 된다. 자, 오류 검색, 자료 표현 주소지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명령어 설계 고려 할 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컴파일러 기술 사용, 접근 횟수가 감소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범용 리스트 사용되어야 되고 복잡한 명령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세스가 필요 없이 스택은 0주소라고 했습니다. 누산기 이런 말이 나오면 1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지 않는다, 보존되지 않는다 2번, 보존된다 그러면 3번인데, 자, 이거는 이제 내용을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스택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연산으로 입력된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보존된다 뭐라고 했어요? 3번 주소죠. 자, 그리고 보존되지 않는다. 아, 참, 다시요. 자, 보존된다는 3주소,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되는 2주소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보존된다, 보존되지 않는다, 보존이 안 되고 얘는 보존이 되는 경우죠. 자, 입력된 자료가 변하지 않고예요.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그랬으니까 저장이 된다는 뜻이죠. 저장이 되는 거니까 몇 주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3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명령 구성에서 연산의 기능에, 연산자의 기능이니까 OP 코드하고 오퍼랜드 중에서 OP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능을 찾아주면 되겠죠. 입출력을 하고 주소 지정을 하고 제어를 하고 함수 연산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어하고 함수 연산 했었습니다. 입출력 됐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이 뭐예요? 그렇죠. 전달 기능이 있습니다. 주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전달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그 다음에 자, 함수 전달 제어 입력입니다. 그래서 함전에서 뭐 제어를 하고 입출력을 한다. 이렇게 뭐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 함수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하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하고 입출력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 연산자의 기능입니다. OP 코드에 해당하는 기능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가 아니라 주소 지정 방식이지요. 자, 여기 주소 지정 방식도 앞에 나오는 0주소, 1주소, 2주소 이거 외우듯이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접근 방식에 따른 주소 지정이 있어요. 자, implied라고 되어 있는 묵시적 주소인데요. 묵시적 주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0주소 방식에 해당하는 거여서 자, 0주소 방식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스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택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고 0주소 방식이고요. 메모리 참조 횟수는 없습니다. 메모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묵시적으로 주소가 지정이 된 거다. 그래서 묵시적 주소 방식을 해서 implied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implied. 자, 그래서 OP 코드 하나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즉시 주소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주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주소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액세스 코드를 여기서 전연상 코드를 OP 코드를 하나 주고 자, 이 안에 있는 값으로 그대로 되는 경우인데 자, 얘도 역시 메모리 참조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라고 되는 건 immediate. 자, 그래서 요 영어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묵시적 즉시 그다음에 직접이에요. 그리고 간접이 나오겠죠. 묵시 즉시예요. 묵시는 0주소가 되는 거고 즉시는 1주소에 해당하는 거고 직접 주소에 해당하는 거. 자, 메모리 참조 횟수는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시 주소라고 되는 건 immediate.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명령 주소 부분에 값 자체가 실제 데이터예요. 자, 실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거는 1주소하고 똑같죠. 주기억 장치의 참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길이가 제약적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시 주소에 해당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주소 방식, 그래, 다이렉트입니다. 자, 다이렉트라고 되어 있는 주소인데, 자, 묵시, 즉시, 직접입니다. 그리고, imply, immediate, 그 다음에 direct,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되고, 주소 부분에 있는 값, 얘가 실제 데이터가 있는 주소예요. 자, 한 번만 갑니다. 자, 여기에 500이라고 써 있다. 그럼 500으로 가면 실제 데이터가 있다는 거니까 메모리를 참조를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P 코드 그다음에 주소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있는 500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에 가 보면 실제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1주소, 그 즉시 주소가 되죠. 직접 주소가 되는 거는 주소가 쓰여 있어요. 그 주소를 찾아가면 데이터가 있어요. 이 말을 다시 쓰면 데이터가 있는 것의 주소를 주소부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한 번만 쓰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 것의 주소.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인다이렉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간접인데, 명령어의 주소 부분에, 여기죠? 이 부분. 지정한 기억 장소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에 주소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있는 곳에 주소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주소가 두 번이 언격 오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비교해서 여기다 그려보면 자 직접인 경우에는 500이라고 쓴다. 그러면 500 위치에 가서 있는 얘가 실제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데이터의 주소부죠. 자 그런데 간접이라고 돼 있는 건 여기 500이 써있다. 그러면 500을 만약에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 자 500으로 쓰지 말고 400으로 쓸까요? 자 400으로 돼 있다. 그러면 400으로 찾아갑니다. 400으로 찾아갔더니 거기에 500이 있대요. 그 500이 주소의 값이에요. 그래서 주소로 다시 가요. 그랬을 때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 주소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것이 간접 주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메모리를 두 번 참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보면 메모리 그러니까 여기 500이 돼 있다 그러면 500으로 갑니다. 자, 즉시 같은 경우 직접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실제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700이라고 나오는 얘를 다시 한번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참조, 두 번 참조가 됐죠. 그래서 메모리는 두 번이 참조가 됐고요. 그리고 주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의 주소의 주소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어의 길이와 속도에 대한 걸 보면 즉시, 직접, 간접의 길이 순이죠. 그리고 속도는 어때요? 그 느린 순서로 보면 간접, 직접, 그 다음에 즉시 이런 순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의한 그 지정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산에 의한 직접 그 주소 방식을 보면 자, 데이터가 기억될 위치에 명령어의 주소 부분에 값과 레지스터에 기억된 값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00이라고 되어 있는 값과 특정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서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500과 200이라는 70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 700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가보면 그게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의 주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레지스터의 종류인데 프로그램 카운터라든가 인덱스 레지스터라든가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 게 얘네들이
얘네들이 주소 부분에 있는 값과 특정 레지스터의 값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특정 레지스터, 그 다음에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상대 번지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 번지, 기준이 되는 번지를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얘기하고요. 명령이 시작되는 최초의 번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여기 시작된다 그러면 그 최초의 번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0부터 0, 1, 2, 3, 4 이렇게 되는 명령어가 만약에 여기가 3번지예요. 그럼 이 3민 번지가 바로 베이스 레지스터가 되고 거기서부터 주소를 찾아가는 방식. 자, 이거를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그 종류를 보면 상대 주소, 인덱스, 베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대 주소라고 돼 있는 건 프로그램 카운터 주소 부분을 더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상대가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프로그램 카운터 PC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인덱스라고 돼 있는 건 순차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하고 주소 값을 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라고 돼 있는 이 값을 주소에 더한다는 거. 그다음에 베이스 주소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베이스 주소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릴레이티브라고 되는 게 상대 주소고 베이스 그다음에 인덱스드라고 되는 거 종류를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상대 주소라고 되 있는 거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베이스. 자, 얘네는 인덱스 베이스가 나오니까 이제 그 말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상대 주소라고 되 있는 건 영어도 틀려요. 릴레이티브.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돼 있는 뜬금없는 값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중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 아닌 것, 인 것, 뭐 이런 거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실제 기억 장소에 연관이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인데, 자, 절대번지하고 상대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절대번지라고 되어 있는 건 앞에서부터 이제 주소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절대번지라고 하는 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것들에 해당하는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상대번지라고 되어 있는 건 특정 부분을 딱 집었어요. 거기를 1번지로 치고 거기서부터 플러스 3 그러면, 1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개의 주소가 되는 거죠. 여기로부터 네 개의 주소 뒤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상대번지입니다. 그래서 기억장치 고유 번지가 0, 1, 2, 3. 이말 반드시 나옵니다. 16진수로 약속해서 정해놓은 거고요. 직접 숫자로 지정해서 기계가, 그 정보가, 기계의 정보가 기억된 곳입니다. 장점은 쉬워요. 쉬운데 단점은 공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위치를 딱 지정해놓고 처음부터 0, 1, 2, 3, 4 정해놓으니까 얘를 뺐다가 삽입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상대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번지 위치를 잡아줘요. 위치를 그냥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번지를 나타내서 그 번지로부터 플러스 얼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더해주는 경우인데, 자, 더해서 해당 위치에 절대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장점은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뭐예요? 접근했다는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세번 더하고, 아, 그러면 앞에 있는 베이스 주소가 얼마니까 그걸 더해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찾아갈 주소는 몇 번이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주소를 그 접근을, 자료 접근을 하는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도대체 문제로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걸 보시면, 자, 기억장치의 고유 번지로서 0, 1, 2, 3. 아, 여기만 보면 지금 절대 주소예요. 그죠? 자, 16진수로 순서 정해놓은 번지, 기억장소 직접 숫자로 정해서 기계의 정보가 이건 뭐 절대 주소밖에 나올 수가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은 그랬어요. 유효 번지가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 계산에 의한 게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베이스,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상대 주소. 자, 그랬을 경우에 상대 주소는 뭐, 상대가 카운트를 하고 있다 그랬죠? 상대 주소가 카운트. 그래서, 자, 상대 주소 돼 있고, PC라고 돼 있는 거 해서 2번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우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다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있는, 자, 데이터가 있는 실제 기억 장소 내 주소래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자, 주소 부분에 45가 있어요. 자, 이것이 실제, 여기에 이제 기억 장소 45를 찾아갔더니, 실제 데이터가 있는, 자,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자,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에 기억 장소, 내 주소를 나타낸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단순한 변수 등을 액세스할 때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가지요.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에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직접이 됩니다. 주소의 주소, 데이터의 주소의 주소 이렇게 나오면 간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직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여기에 직접 데이터가 있다면 즉시, 그죠? 자, 즉시. 그래서 묵시, 즉시, 그 다음에
직접, 간접인데, 묵시라고 돼 있는 건 스택, 그 다음에 즉시라고 돼 있는 건 실제 데이터가 있다는 거, 직접이라고 돼 있는 건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갖고 있다는 거, 간접이라고 돼 있는 건 실제 데이터의 주소에 주소를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간접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실제 명령의 주소로 기억 장소 내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의 주소로 사용이 된다는 거고, 얘는 절대 주소, 그러니까 위쪽에 나와 있는 것과 얘를 잘 비교를 하세요. 간접하고 직접, 그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 명령어의 오퍼랜드 부분의 주소가, 그랬어요. 자, 오퍼랜드 부분의 주소가라는 거는 이 주소가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의 주소, 주소의 주소잖아요. 그죠? 자, 주소의 주소고, 참조 횟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두 번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400이 있다 그러면 400으로 갔어요. 자, 400으로 갔더니 여기 500으로 가래요. 그래서 500을 다시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실제 주소가 돼 있어요. 얘를 그림을 잘 보면 실제 데이터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주소를 여기다 나타냈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간접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메모리 참조 횟수가 두 번씩이나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명령의 오퍼랜드 부분에, 그랬어요. 명령 오퍼랜드 부분에, 뒷부분에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어서 실제 데이터가 여기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묵시적, 그 다음에 즉시, 직접, 간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스택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얘는 직접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고, 얘는 데이터에 주소가 있고, 얘는 데이터에 주소에 주소가 있다 그랬죠? 자,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어서 메모리 참조를 거의 안 한대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수행시간 빠르지만 길이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즉시가 되겠죠? 자, 이게 너무 쉬우니까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immediate, 즉시가 immediate죠? 그래서 immediat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답이 될 거고요. relative라고 되어 있는 건 상대 주소가 될 거고, indirect라고 되어 있는 건 간접, 그다음 다이렉트는 직접이지요. 자, 그래서 인다이렉트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이 영어, 다이렉트의 영어. 요거 두 가지는 뭐 반대니까 그만 아실 거고, 릴레이티브라고 돼 있는 건 관계라는 말이지요. 특정 관계에서 나오는 건 얘는 상대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이메디어트, 그래서 즉시 주소가 표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답이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면서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장치의 제어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어 장치의 기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제어 장치 기능들을 보면, 자, 입출력 장치 제어 명령을 해독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의 순서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산 장치 제어, 기억 장치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신호회선 제한 방식이 있는데요. 자, 제어 장치라고 되어 있는 그 기능들이 모든 기능에 다, 관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입출력에도 관여를 하고, 연산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 출력에도 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인데, 제어 신호에서 제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어 신호, 그 다음에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인데, 제어 신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펄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제어 신호고, 동기 방식과 비동기, 같이 움직이는 게 동기,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비동기라고 되어 있는 건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치의 동작이 완료되면, 완료된 신호를 제어 장치에 보내서 연속적으로 제어 신호를 발생해서 막 하고, 그러면은 이게 완료가 안 됐다면 신호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동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기적인 경우는 일정한 간격, 일정한 간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동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다 보면 특정 단어가 딱 나오면 아, 이게 답이구나라는 게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자, 일정한 간격 그러면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CPU의 상태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CPU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태를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계 사이클, 명령 사이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머신 사이클,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사이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기계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건 명령 하나를 CPU에 저장하고 인출할 때,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기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계가 움직일 때그 상태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장치로 부터 가지고 와서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억 장치로 CPU가 기억 장치에서 가지고 올 때, 그래서 기억 장치로부터, 그러니까 얘는 기억 장치에서 가지고 오니까 로드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출 사이클과 실행 사이클로 이루어진 사이클을 이제 기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인출이라고 되어 있는 건 fetch라고 얘기합니다. fetch. 그 다음에 실행 사이클이라고 되는 건 execute라고 얘기합니다. execute. 자, 이거에 대한 거 명령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 사이클이라고 되는 건 실제 명령들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인데, 한 개의 명령어가 실행 과정이
명령의 실현 과정이 하나 이상의 머신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사이클을 명령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 종류로는 인출, 패치라고 하는 부분이고 주격 장치로부터 CPU로 가지고 오는 로드 되는 과정이지요. 이걸 패치라고 얘기하고요. 명령어를 가지고 왔어요. 자, 명령어를 가지고 오면 그거를 이제 그 피연산자, 그러니까 그 주소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그랬을 경우에 번지를 읽어서 접근하는 방식, 이거를 간접 방식, 간접이니까 그 주소를 가지고 접근을 한번더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출된 명령어를 가지고 직접 명령을 실행하는 게 실행 사이클입니다. 큐 익스큐트. 그다음에 이제 뭐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인터럽트 사이클이 말이 되, 그러니까 그 발생이 돼요. 그래서 자, 인출, 간접, 실행, 인터럽트 이렇게 되는 요 사이클. 자, 인갑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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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싫대네요. 자, 인갑실인, 자, 인간이 싫다, 인간이 싫다, 인간이 싫어 이렇게 해서 인갑실 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인접해서 그러니까 인출 가지고 와서 간접적으로 명령을 한번더 실행하고 그다음에 실행합니다. 인갑실, 인갑실. 그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어그그 뭐죠?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뭔가 일이 쭉 진행하는데 누군가 여기 충격을 줘서 잠깐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잠깐 멈췄다가 딴 일을 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뭔가 작업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이 오락을 딱 멈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터럽트예요. 그랬다가 나가시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하는 것.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요 부분이 인터럽트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메이저 인터 그 스테이트에서 명령 그 사이클의 수행 순서를 보면 인접 패치가 먼저입니다. 패치 F 그다음에 인다이렉트 간접이지요. FI 그다음에 더 밑에 가면 이제 여기서도 설명을 했지만 실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패치를 하고 그다음에 인다이렉트 그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명령어를 가지고 오고 패치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인다이렉트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E 자, 실행을 하죠. execute. 그 다음에 interrupt 해서 다시 i예요. 자, 그러면 fi 뭐예요? fiei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fetch, indirect, 그 다음에 그 실행 execute, 그 다음에 interrupt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순서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 실행되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의 클럭 펄스 동안, 한번 신호를 딱 주면 그 동안에 실행되는 그 동작, 이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드 와이어드 방식하고 마이크로 와이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드 와이어드, 마이크로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하드 와이어드 방식은 논리 회로를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그램,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하드와이어드라고 되어 있는 건 마이크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사람을 제어할 땐내몸 안에 있는 그 제어 장치가 나를 관리하기가 더 쉽잖아요. 다른 사람이 명령하면 어때요? 그럴 때는 더 오래 걸리죠. 자, 그러니까 하드웨어 방식인 하드와이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속도가 빠르고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방식이 조금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명령어 인출 전차 이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계수기에서 값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는 걸 fetch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억 장치에서 명령어를 인출한다. 그 다음 계수기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옮긴다라고 되는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는데, 자, 번지로 옮겨 명령을 번지로 옮겨와요. 그러면 주기형장치에서 명령을 인출해야 되겠죠? 그 번지에 해당하는 것대로 주기형장치에서 그 명령어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명령 계수기를 증가시켜. 명령 계수기라는 건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계수기 인스트럭션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명령 계수기 이거를 증가를 시키고 명령을 하나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코드를 명령 레지스터로 옮겨주면 명령 레지스터가 실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계수값을 여기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PC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명령 계수기의 번지 값을 특정 이제 레지스터 번지 주소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40이라고 되어 있는 걸 40으로 했어요. 자, 이것의 값을 40으로 넣어줬으면 그러면 이제 주기억장에서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40번지에 가서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에 번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번지는 다음 수행할 번지로 증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오고
그 40번지를 번지에 옮겨주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PC를 올려줘요. 이제 얘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명령 레지스터로 옮겨준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과정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명령 인출 전차를 보는데 순서가 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명령어 계수기를 증가시킨다. 이건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명령을 먼저, 명령 계수기에서 명령어를 가지고 꺼내놔야지 그 다음을 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주격 장치로 해서 명령을 가지고 온대요. 명령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인출을 해요. 그러니까 얘도 앞쪽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명령 코드를 명령 레지스터로 옮긴다. 자, 명령어를 인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명령 계수기의 값을 번지로. 자, 번지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그럼 4번이네요. 자, 이동을 한 다음에 그것을, 명령어를 주격장치로 인출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수기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실제 실행에 옮겨야 되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수기의 값을 번지로 옮기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계수기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 명령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계수기의 값을 먼저, 이제 주소로 옮겨준다. 이거,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여기서는 답이, 3번으로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아, 요런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계수기 증가가 세 번째구나. 요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번지로 계수기 값을 옮겨야 되겠구나. 4.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장치로 옮겨주는데 포함된 일련의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데 총체에서 총 명령 주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어요. 자, 명령어를 중앙처리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옮겨오는데, 자, 이랬을 경우에,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메이저 스테이트 명령 사이클을 보면 인출을 해서 간접, 그 다음에 실행, 인터럽트까지 하는 이 메이저 스테이트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리하는 데 포함된 일련의 동작들, 이런 동작들을 총칭해서 명령어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어 주기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요 인출, 간접, 실행, 인터럽트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 인출이 패치죠. 그 다음에 직접 간접이 뭐예요? 인다이렉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익스큐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터럽트입니다. 그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했어요? 패치,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익스큐트, I 그래서 FIEI 그랬는데 F, I, EI, E가 없어요. 그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도 보시면 딱 알아야 될 것만 탁 하고 나면 답이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잘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를 빨리 풀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도록 하세요.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